안녕하세요.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아이패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애플에서 신제품들을 발표하면서 아이패드라는 것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은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 후 여러 가지 제품들이 계속 출시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이패드 미니까지 출시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제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에 관해서 좀 이야기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체적인 아이패드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다르게 화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활용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이폰의 경우는 뭐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한다거나 뭐 톡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크다 보니까 뭐 문서나 책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관람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뭐 미니 사이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크기가 7인치 이상이다 보니까 뭐 휴대성을 뭐 아무리 뭐 좋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다니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좀 있고 집에서 사용할 때 그때 좀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학교를 다니던 당시에는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시간이 많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강의 자료 아니면 뭐 PPT 자료들을 넣어가지고 다녔을 때 좀 공부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. 아무래도 책가방 자체가 책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뭐 프린트를 따로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효율성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특히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만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뭐 책가방이 있다라고 하고 좀 이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 휴대성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구입할 때 항상 용량이 작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대부분의 뭐 앱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좀 제공해 주다 보니까 굳이 앱 내에서 용량이 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대부분 인터넷 환경만 된다라고 하면 원하는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좀 이러한 부분들에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이패드를 구입하게 되면 아마 지문인식 버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의 버전은 아이패드 미니 2 버전을 쓰고 있고 지문인식이 나오기 바로 전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지문인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이패드에는 굳이 뭐 지문인식이 필요할까? 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버전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 뭐 집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용도가 아이폰보다는 많지 않다 보니까 아이패드에는 지문인식이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 애플워치의 셀룰러 같은 느낌? 그 정도로 필요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iOS 12가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아이패드 미니 2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을 추천드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iOS 12가 나온 뒤로 전체적으로 애플 기기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이죠.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아이폰 6, 뭐 아이폰 6 플러스 이 제품들은 속도가 엄청 느린데 iOS 12로 올리고 나서 뭐 새롭게 부활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 2 역시 iOS 12로 올리고 나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사용하는 횟수가 좀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만약에 아이패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자금도 좀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출시된 아이패드라는 이름으로 애플 펜슬이 지원하는 그 제품을 사시는 것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가격대가 되게 많이 낮아져서 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CPU라던가 뭐 메모리라던가 최신 기술이 좀 적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제품을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런데 아무리 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대안책을 찾는다라고 하면
아이패드 미니 현재 중고에서 많이 좀 풀렸더라고요. 그래서 금액이 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패드 미니 시리즈들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지문 인식이 빠진 아이패드 미니 2가 가성비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1부터 2, 3 현재는 4까지 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패드 미니 2 같은 경우는 뭐 지문인식에 빠진 버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저렴한 측에 속해 있고, 그다음 중고나라 같은 데서 제가 직접 검색을 해보니까 한 10만원부터 한 10만원 중간대 한 그 정도에서 구할 수 있더라고요. 뭐 그 버전을 구해가지고 iOS 11을 올린다라고 하면 뭐 새로운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느낌이지 않을까? 예, 감히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아이패드 뭐 살 생각도 없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되면 아이패드를 어떤 분에게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았는데요. 아이폰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, 그런데 아이폰보다 좀 더 큰 사이즈도 있으면 좋겠다,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해당됐었는데 기존에 뉴 아이패드가 나왔을 당시에 제가 예약 구매를 해가지고 주문을 했었어요. 그런데 아이패드가 생각보다 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사용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, 그러다 보니 중고로 다시 처분을 하게 되었었는데, 그 이후에 아이패드 미니 2를 구입을 하고 나서 오히려 지금은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처럼 아이패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는데 너무 큰 크기로 인해서 부담이 되셔가지고 처분을 하셨던 뭐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패드 미니는 좀 탁월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이패드로 뭐 영화나 드라마,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시청을 하거나 뭐 지금 보시는 유튜브 또 포함일 것 같네요. 이런 분들이라면 아이폰 자체는 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좀 보는데 시원시원하지 못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은 아이패드 미니 아니면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큰 화면에서 생동감 있게 뭐 시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? 예전부터 아이패드를 엄청 가지고 싶었는데 금액이 부담돼가지고 가지지 못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중고시장을 좀 알아봐서 뭐 저렴한 아이패드를 구입하시는 것도 뭐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역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 2 현재 중고시장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아이패드 구입을 좀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, 이 영상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뭐 주변 분들에게 추천을 하셔도 네,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이패드에 관해서 좀 더 뭐 좋은 의견이 있다면, 그리고 뭐 다른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